어떻게 이제 배우를 하시다가 지금도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. 어차피 저희 직업이라는 게 이제 선택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. 점점 이제 섭외는 뜸해지고 제 본업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가는데 조금씩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다가 네. 그 우연히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아 이거는 나하고 맞을 것 같다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렇게, 예. 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게 됐죠. 예. 아.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예,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네. 집을 처분을 하고 저는 이제 아 어디로 갈까 일단 고시원을 좀 생각해 보다가 어느 친한 이제 동생이 그 지금 일하는 물류센터 근처 원룸으로 이제 오게 됐죠. 예. 네. 아 이게 이게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 물류 쪽은 굉장히 고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연세도 좀 어느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예.